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힘드시죠? 부디 가족과 함께 웃음 많은 나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족의 안녕과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들이 힘겨운 시절입니다. 저 역시 버거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세대와 세대가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야 할 이 시절에 가슴 벅차도록 아픈 시 한 편 같이 읽으며 힘내봤으면 합니다. 슬픔을 슬프다 말하지 않고 슬픔보다 더 크게 울게 하는 시 한 편 만나보시겠습니다. 이빨 빠진 쑥떡 문고은. 이파리가 씹혀나오는 쑥떡을 먹고 있을 때 현관문을 열고 거대한 쑥떡이 한 덩이 들어온다. 다녀오셨어요 아버지? 오늘도 작업복이 십답했던 쑥떡 같아요. 좀 털고 들어오세요. 동굴은 아늑하다. 굽은 등이 쑥떡을 잡수신다. 웅크린 채로 호랑이의 긴 척추처럼 뛰쳐나간 저 등뼈가 참을 성이 없다고. 사람들이 쑥떡 하는 소리가 아버지는 잘 안 들리시는 모양이다. 그럴 수밖에. 하루 종일 귓구멍을 쑤셔온 용접 소리, 그리고 40년 넘게 동굴벽을 긁어대는 호랑이의 발톱 소리에 파열된 고막. 아, 귀가 먹으신 쑥떡. 아니요, 목이 메인다고요, 아버지. 뭐라고? 시청자 여러분,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어떤 느낌이 도착했는지요? 이 작품은 2005년도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 쓴 시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저는 지금도 학생의 이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 어쩌면 그 학생은 가정을 꾸리고 아기를 낳은 어머니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번 작품 소개를 계기로 문고은 씨를 찾으려 여기저기 연락해봤으나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시를 쓴 시인의 호흡으로 직접 낭송을 부탁하고 싶었습니다. 수소문이 길어지면서 끝내 찾지 못하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제 마음속에 기억해둔 학생 문고은 양을 성인 문고은 씨로 바꿔야 하는 게 싫어서였습니다. 또한 이 작품을 읽을 때 시인이나 시적 화자가 청소년이어야 문학적 감동과 울림이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빨 빠진 쑥떡은 2005년 제1회 문장 청소년 문학상 연말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한 해 동안 보내온 비평글, 이야기글, 생활글, 시 등 약 2,400편 중에서 대상으로 선정한 작품입니다. 작품은 단군 신화를 배면에 두고 쑥떡과 아버지의 대칭 구조를 통해서 가정의 삶을 감동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을 마치고 퇴근합니다. 작품을 보면 아버지는 용접공이며 오물과 땀으로 젖어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고 있습니다. 시인은 얼룩투성이 작업복을 쑥떡 한 덩이로 보았고 그 쑥떡은 이파리가 씹혀나와 뱉어버린 쑥떡입니다. 화자가 아버지께 인사하며 말합니다. 오늘도 작업복이 씹다 뱉은 쑥떡 같아요. 좀 털고 들어오세요. 오늘도라고 조사 도를 통해 진술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는 용접공 일을
오래 해오셨습니다. 좀 털고 들어오세요라는 문장은 단지 먼지나 오미를 털라는 의미가 아님을 다음 연에서 알 수 있습니다. 동굴은 나늑하다. 굽은 등이 쑥덕을 잡수신다. 웅크린 채로. 아버지가 퇴근한 집이 동굴이 되었습니다. 동굴 속에서 아버지가 쑥덕을 잡수십니다. 시인은 쑥덕 먹는 아버지의 모습을 단군 신화 속 호랑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쑥 한 자루를 다 먹고 100일간 햇볕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었지만 이를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 사람이 되지 못한 호랑이 말입니다. 시인이 바라보는 아버지는 결국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쑥덕쑥덕 흉보는 소리를 정작 자신이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쑥덕쑥덕대는 소리를 잡수시면 사람으로 환생할 텐데 귓구멍을 쑤셔온 용접 소리와 40년 넘게 동굴벽을 긁어대는 호랑이 발톱 소리에 구막이 파열되고 귀가 먹어 쑥덕쑥덕을 잡수실 수 없다고 진술한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안타까운 심정과 희망이 고스란히 슬픔으로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 지금 벅차오르시더라도 참으십시오. 이 작품이 독자를 홀리고 울리는 힘은 마지막 연에 있습니다. 이 연을 읽고 3연을 읽으려 하면 무언가 잔뜩 생략된 느낌을 대면하게 됩니다. 성대나 목젖이나 입술을 움직이려 해도 미동하지 않아 표현되지 않는 침묵 같은 느낌 말입니다. 이때 느닷없이 3년이 시작됩니다. 응? 아니요. 목이 메인다고요, 아버지. 뭐라고? 자식과 아버지가 나누는 짧은 대화마저도 끝내 소통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자식이 아버지께 전하고자 하는 진솔한 마음은 안타깝게도 끝내 전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식과 아버지의 이 소통 단절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청자와 독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자식의 목매는 진심을 더욱 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이라면 단군 신화처럼 결국 옥녀 같은 한 사람 태어나지 않을까요? 화자나 시인은 결국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처럼 오래도록 잊을 수 없는 이름과 종종 외우는 시 한 편을 갖는 독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은 30대일 문고은 씨가 궁금해집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지금도 시를 쓰고 있는지, 결혼을 했는지, 아이를 낳았다면 어떻게 교감하고 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토크쇼라도 열어 청소년 때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안타까운 진심이 어떻게 자신을 어떤 사람이 되게 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어릴 적 진심이 지금 어떤 신화가 되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어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차림새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허름한 차림을 보면 검소하게 살았으니 좋은 집에 산다 생각하기도 했고, 특정 지역에서 허름한 차림을 보면 저리 허술하니 허덕이며 살 거라는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과 외모로서 사람을 판단하는 실수를 자주 합니다. 이 실수는 경제력을 최고 가치관으로 가진 대다수 현대인이 경험하는 일상이기도 할 것입니다. 사람의 진심을 보지 못하거나 외면하는 풍습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세상은 퍽 쓸쓸합니다. 오늘 영상을 주위 청소년과 아버지들께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철학서나 경전을 읽은 것보다 훌륭한 인문학 감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문구원 양, 잘 지내나요? 이 방송을 보시면 연락 주세요. 웅녀의 현재가 궁금합니다. 차주일과 동행 시간이었습니다.